대표로 김진현 선수가 환영의 의미로 고마워. 자, 사진 찍어야지, 저기 사진. 아, 고마워. 아, 반갑습니다. 이게 새해 복 많이 받고. 제가 이제 FC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한 사람은 김기동은 잘할 것이다. 또 한 사람들은 감독의 무덤인 FC서울이 왜 갈까?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. 근데 내가 FC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그런 부담감보다는 설렘이 컸던 것 같아.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올해 분명히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FC서울을 선택했다.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야. 김기동 감독이 특별하다고 하는데 과연 뭐가 특별할까? 기대되냐? 특별한 건 없어. 우리가 생활하면서 훈련하고 경기하고 생활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한테 나는 다른 선수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나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려주고 여러분들의 스텝업을 시킬 수 있다고. 나는 그런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. 앞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는 딱 그거야. 서로 간의 믿음, 신뢰, 존중. 나도 여러분들을 앞으로 존중해주고 믿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믿고 따라와줬으면 좋겠다고. 그러면 분명히 나는 올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래, 이 순간, 지금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. 오케이? 안녕하세요.